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전편에 이어 근력운동 홈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하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볼러들에게도 하체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체 근력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력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의 기본 자세는 경기 앉듯이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약 10도 정도 벌리고 하면 됩니다. 팔은 내려갈 때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거나 아니면 팔을 뻗은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 스쿼트를 얼마간 하면 한 번에 50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볼러를 위한 근력운동 전편을 보셨다면 스쿼트를 한 번에 50번 이상 100번 정도 한다는 것이 근력운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부하를 줘 10번 내외로 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밴드를 구입하여 사진처럼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또는 적당한 무게의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하여 스쿼트를 할 수 있지만 밴드보다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도구를 이용할 때 처음부터 강한 부하를 주지 말고 초기에는 약한 부하의 밴드나 바벨을 사용하고 점차 그 부하를 늘려야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볼러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허리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되시는 분은 스쿼트 대신에 헬스장에 다리 밀기 기구를 사용하여 하면 근력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볼러를 위한 근력운동 전편을 잘이해했다면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헬스장 기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홈트레이닝에 가능한 하체 운동은 다리 벌리기입니다. 팔에서 12RM의 장력이 센 밴드를 이용하여 다리 벌리기를 하면 됩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체 근력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볼링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으로 많은 팔 근육, 가슴 근육, 등 근육이 사용됩니다. 프로볼러들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되는 근육까지 신경을 써야지만 아마추어 볼러분들은 중요한 근육에 대한 근력운동만 해도 됩니다. 상체 근력운동 중에서도 볼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팔에 대한 근력운동입니다. 이 팔의 근력운동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령, 즉 덤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팔을 굽히는 데 사용하는 위팔 대갈래 그리고 손목을 굽히거나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팔을 펼 때 작용하는 위팔 세갈래 삼두박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령을 머리 뒤에서 앞으로 하는 영어로는 overhead triceps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뒤로 보낼 때 이 팔꿈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향하게 하고 하면 됩니다. 이때도 주의할 점은 아령을 너무 가벼운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번 전후할 수 있는 무게의 아령을 해야 효과적인 근력운동이 됩니다. 다음은 상체 근력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체 근력운동은 잘 아시는 푸시업이 있습니다. 푸시업은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방법은 손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하고 그리고 손의 위치가 중요한데 손이 어깨 높이가 아니라 가슴 쪽으로 가게 하여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일자로 되게 하고 해야 제대로 운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육 힘이 증가해 한 번에 할 수 있는 푸시업이 20번 정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밴드 등을 이용해서 RM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근력이 약해 푸시업을 잘 할 수 없으면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기를 하고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면 정식의 팔굽혀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 이 등근, 넓은 등근인데 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볼링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근육을 위한 운동은 맨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구가 발달해서 큰 돈 안 들이고 분틀 철봉 같은 것을 마련하여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랜머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철봉을 이용한 턱걸이에 해당되는 기구로서 넓은 등근뿐만 아니라 볼링에 필요한 어깨 근육
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바로 턱걸이를 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분들은 중고등학교 체력장 이후에 거의 턱걸이를 하지 않고 살이 쪄서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턱걸이가 가능한 분들은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손바닥을 보고 하는 친업 턱걸이를 하고 이후에 근력이 생기면 손등을 보고 하는 풀업 턱걸이를 하면 됩니다. 중년 후에 살찐 남성분들은 친업 턱걸이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먼저 밴드 당기기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밴드 당기기를 하다가 최근에 친업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턱걸이를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 여성분들은 밴드 당기기로 턱걸이를 대신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체도 튼튼해야 되지만 중심 축이 되는 몸통 근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배와 중심부에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팔과 다리를 잘 연결시켜줘 힘을 잘 쓸 수 있는 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 근육을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입니다. 이 자세는 엎드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일자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플랭크뿐만 아니라 플랭크보다 강도가 높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를 12번 했다 하면 이를 한 세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력 운동을 하면 스쿼트, 아령, 펄펴벽이, 철봉, 플랭크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12번 연속해서 3번 하는 것을 다중 세트라고 하고 다섯 가지 운동을 한 번씩 하여 3번 돌아가는 방식의 운동을 하면 다중 세션이라고 하는데 스포츠과학적으로 다중 세트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3세트의 다중 세트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근력운동뿐만 아니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유산소 운동을 포함하여 일주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간단히 짜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월수금 일주일에 3번 근력운동을 하고 화목토일에 걷기나 사이클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중장년 분들이나 바쁜 젊은 분들은 화목 일주일에 2번 근력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주중에 1번, 주말에 1번 정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력운동은 처음부터 3세트씩 하지 말고 처음에는 1세트씩 하다가 차차 2세트, 3세트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3세트씩 운동으로 근력이 좋아지면 4세트로 늘리는 것보다 하중을 높이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력운동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은 지나야 근육이 커지고 파워도 생기니 급하게 마음 먹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전 유튜브에 올려놓은 고수가 되기 위한 볼링 꿀팁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많은 볼링 동호인 분들이 볼링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 다리, 몸통에 대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볼링을 하여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근력 운동을 잘하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볼링이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